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목요일 아침 6시 50분입니다. 비도 밤새 계속 왔고요. 앞에 테이블 아이들하고 하우스 옆에는 제가 내려주진 않았어요. 앞에 하우스만 어제 저녁에 내려줘서 저 비닐 덮어줘서 앞에 아이들은 비를 맞진 않았고요. 이제 여기는 제가 밭대기잖아요. 밭디기는 물을 아침에 조금 줬어요. 비 오는 틈을 타서 여기 아이들은 제가 다육경 있죠. 그거 조금 섞어가지고 물을 한두 방울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쭈루룩쭈루룩 줬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 제이드스타 엘크온금, 아이고, 엘크온금. 얘도 엘크온금이죠. 이 아이들 경성다육에서 구입한 쪼맹이 아이들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고, 카메라가. 자, 요 슈퍼클론하고 립스틱. 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던 아이들인데, 홍분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놓은 거고요. 심어 놓은 거고. 여기 소간지도 있고. 남겨볼게요. 소간지. 그리고 얘는 베로니카예요. 베로니카도 이렇게 입찰받은 아이들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참 근무지. 그리고 얘는 물갱이 근무지예요. 이 아이들은 가을에 제가 적심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원종 예보니는 입구된 아이, 입구 아가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엄마 입장은 이제 떼어졌고 잘 크고 있고요. 얘는 에게리아, 조 위에 있는 에게리아 자구 제가 떼서 하나 심어준 아이고, 얘는 라지아가 금, 얘도 마리아 금이고요. 얘도 마리아 금이에요. 이 아이가 2두였다가 한쪽에 아이는 이렇게 무릎으로 갔고요. 요 한쪽만 하나만 남아있어요. 요 마리아금하고 요 마리아 쌩얼하고 붙어있던 아이인데 제가 떼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색깔. 와, 녹금이 예쁘게 들어갔어요. 마리아금이고요. 그리고 얘는 스파이시 로즈. 여기도 소간지가 하나 있어요. 소간지가 하나 있고, 요도 슈퍼클론. 요것도 검정 풀분에 조그만 데 심어져 있던 아이 제가 여기다 심어줬고요. 좀 크라고. 얘는 앙코르금이고요. 그리고 얘는 오드리 헵번이에요.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 그레이스 켈리, 패티로즈. 아, 패티로즈도 귀엽죠. 그리고 레드마리아. 얘는 레드마리아 저쪽에 왜 제가 큰 아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고 분리한 아이예요. 이렇게 삽목판에, 사무판이 아니죠. 나무 상자에서 잘 크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얘는 이름이 갑자기 또 보니까, 아, 백봉국. 백봉국 꽃이 한참 예쁘게 폈었잖아요. 이제 내년에 기대되는 아이 여기다 이렇게 자리를 놔줬고요. 저쪽에다 놨다가 지금 화이트 그린이 여기 비막도 있어요. 살짝. 화이트 그린이, 저희 집에 화이트 그린이 예쁘다고 소문 났죠. 이렇게 여기서 방근에 테이블 밑에다가 이렇게 놔줬고요. 그리고 야생 파키피덤 잘 있고, 여기도 화이트 그린이,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잘 있어요. 얘는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화분을 너무 꽉 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좀 보세요. 제라 삽목이들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6월달에 삽목해둔 아이들이고, 이게 이제 처음에 5월달에 아마 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얘들은 처음 했던 아이들이고, 요거는 이제 6월달에 해준 아이들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아, 제라늄 요거. 애플블러썸 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예쁜 꽃도 한번 이렇게 중간중간 보여드리고요. 아, 예쁘다. 이게 하나의 화분에서 꽃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쁘고. 화이트린 꽃은 지금 꽃이 많이 졌고요. 이제 올려놔야 돼요. 꽃이 많이 진 상태고, 여기도 이렇게 있죠? 여기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 여기는 안에서 또 이렇게 피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고, 요건 이제 꽃대가 지고 있어요. 그리고 골드 제라늄 꽃도, 다 지고, 이제 요거 하나 남았는데 또 올라올 거예요. 얘네들 제라늄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게 기계가 이제 배터리가 없나 봐요. 배터리가 없는지 깜빡깜빡합니다. 막 돌아가네요. 여기
테이블에 비 오는 소리, 비 많이 오네요. 이제 좀 붙여야 되는데. 샤이닝 펄 쳐라. 샤이닝 펄 쳐라. 레드 핑크를 쳐라. 얘는 파스텔 쳐라예요. 파스텔 쳐라도 잘했고, 원노 쳐라. 예쁘죠? 브레이브 쳐라도 있고요. 이렇게 쳐라 아이들도 잘했고, 여기 루돌프. 그리고 그 뒤에는 코노 아이들. 아유, 코노 얘는 살아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차우반 얘도 너무 귀엽고요. 러브금도 이렇게 있고, 그라노비아는 이렇게 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재호기하고 자재호가고 요거. 시에라. 너무 귀엽죠? 그 다음에 얘는 화이트 스노우예요. 예쁘다. 그리고 요 밑에는, 밑에 아가. 아이고, 카메라가 이게 이제 배터리가 다 되니까 잠시만요. 다시 이어갑니다. 여기 오로라도 잘했고요. 이 카메라 손잡이 그게 배터리가 다 돼가니까 휙휙 돌아가 버리네요. 그래서 지금 빼버리고 원래 거대로 갖고 왔어요. 얘는 핑크 크리스탈. 핑크 크리스탈도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카시오 적금 좀 보세요. 예쁘죠? 카시오 적금. 그리고 얘는 사과꽃이고요. 그리고 얘는 크림티. 크림티도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질리안. 얘도 질리안이에요. 예쁘죠? 포스가. 그리고 얘는 이부금. 니에네 진주. 이 니에네 진주 좀 보세요. 합식해놓은 아이들. 여기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니에네 진주. 아이들이고요. 니에네 진주까지 보여드리고. 자, 오늘은 레드핑클로 할까요? 레드핑클이 오늘은 또 예뻐 보이네요. 자, 지민의 옥상다육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